아하,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사고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헨티 09 같죠? 09인데, 매우 과속 중이네요. 예, 이건 뭐, 욕먹어도 싼 과속이긴 한데, 요, 잘 보시면은, 이제, 뭐, 사고는 일단 과속 맞습니다. 본인은. 과속이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넘어지기 직전에 뒤쪽이 한번 움찔합니다. 뒤쪽에 순간 그립을 살짝 잃었던지, 이제, 뭐, 이제 코너를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딱그 타이밍에 움찔해서 그 코너를 들어가질 못했어요. CP라고 해야 되나요? 이 클리핑 포인트를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선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깥으로, 이제 연석 같은 교통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런 안전지대, 뭐, 일단은 요런 언덕을 타고 넘었습니다. 네, 일단은 원인은 과속이에요. 네, 과속입니다. 과속을 안 했으면은 이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속 안 하고 교정 속도로 가더라도 뒤가 휘청하면은 뭐 이제 넘어지진 않더라도 이제 뭐 도로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영상. 뭐 비교적 저속이죠? 예, 근데 이거를 못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중앙선을 뭐 어쩌고 하건 간에 해외니까요. 한국에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비보 좌회전이라던가 이럴 때, 그 차량이 비보 좌회전 중이고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막 좌회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따지거나 이러면은 못 봤다고 하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먼저 들어갔다, 급하게 들어갔다, 요 정도에서 그칠지는 몰라도,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예상치 못했는데 바로 앞에 차가 내 길을 막고 있네? 지나가게 비켜라가 아니고, 이제 충돌과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의 위급한 상황이 될수 있죠. 그렇습니다. 요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동차선 추월, 이 미친놈이죠? 이건 사실, 야, 뭐, 이거는 진짜, 잠깐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거는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햇빛이 앞에 좀 많이 내리쬐 보이기는 해요. 앞에서 이제 요 렉서스 차량이 못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뭐좀 이런 경우가 좀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크기를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있지만 뻔히 있지만 비켜라. 내가 들어갈게. 비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오는 경우가 있죠. 뭐, 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뭐, 차량 운전자가 사과의 뜻을 표했죠. 뭐, 이제 바이크 운전자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났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뭐, 이제 사과할 거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자, 다음 영상. 요런 경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주유소를 들어가거나, 이제 뭐 신호대기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 몇 cc짜리 오토바이냐, 어쩐 거냐, 뭐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걸로 봤을 때는 부쩍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옛날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예, 고백이란 바이크로 보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요거는 솔직히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이죠. 지금 차간 주행도 차간 주행이지만, 이거 억지로 이 사이에 비집고 지금 백미러를 툭 치고 갑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물피도주에 해당하는 부분, 뭐 물피도주 이상이죠. 지금 차량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차량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니까 차량 운전자가 100% 그대로 오토바이 도주했죠. 바로 이제 뺑소니 신고를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뺑소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 피해. 그래서 진단서를 아마 밀어 넣을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차량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도, 진단서를 아마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뺑소니로 잡아야 됩니다. 뺑소니로 잡으려면은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피도주 받게 되지 않는데, 물피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처벌 기준이 굉장히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예, 인피 사람의 그런 진단서를 넣어서 이제 뺑소니화 사건화 큰 사건화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 오토바이는 앞에 스쿠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토바이는 굉장히 잘못했는 부분이 맞습니다. 스쿠터는 아닌가? 네, 근데 또 훈훈한 마무리죠. 뒤에 따라가던 뭐이 사람도 이렇게 훈훈하게 백미러 피해주고 피해 뭐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네, 다음 영상. 이거는 회전교차로 같아 보입니다. 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는 좀잘뭐 사람들이 지켜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오토바이도 한점 부끄러먹고 깔끔해야 되겠지만, 그래 니들이나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선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차량 우선이고, 양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양보를 해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뒤에 진입했는 차량들이 먼저 비집고 들어오죠. 예, 일단은 교차로 안에서는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때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지키고 운전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토바이 운전자한테서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유도선을 지키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유도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이 차선을 이대로 이렇게 지나가라라는 유도선인데, 이 유도선을 차량들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는 상태이거나 이제 운전이 서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옆 차선에 오토바이가 타고 있으면 오토바이 그대로 밀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안쪽 차선에 있는데 그 안쪽 차선으로 이제 차가 점점 들어 중앙선 쪽으로 붙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로 놀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우측으로 많이 피했어요. 많이 비껴나갔어. 이게 비켜준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죠. 사고 나는 유형 중에서 많이 있지만 초보자들 분들 있죠. 괜히 이제 내가 속도가 느리고 이러니까 차량 교통에 방해될까 싶어서 도로 가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오토바이도 차선 하나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다니셔야지 그 차량 운전자들도 애매한 공간을 보지 않고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 시도를 하려고 했으면 했지. 그런 식으로 해두면은 대부분의 운전자 한 7, 그러니까 10명 중 7, 8 정도는 동차선에 가깝게 바짝 붙여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해당 라이더들은 놀라겠죠? 난 내대로 조심한다고 도로 가쪽에 도로 견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추월을 완전히 이제 치어 죽이다시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국도 같은 경우에 노견에 뭐가 있습니까? 흙, 먼지, 모래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더러워지는 그런 흙, 먼지, 모래가 아니고 유리, 이물질 또는 이제 보통은 흙,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토바이가 흙, 먼지, 백사장, 그런 오프로드 길 위험한 게 뭡니까? 바로 조종성이 상실됩니다. 조종성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요 마지막 영상처럼 넘어져요. 넘어지고 그 수로나 이제 도로견에 이제 보통 수로죠. 우리 그 시골 국도길은 그죠? 논밭이나 수로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설프게 피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그냥 차선 하나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다니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차량 운전자들의 해코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애매하게 비켜줬다가 내가 사고 서로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 가쪽으로 붙어가지고 주행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